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원에서 펼쳐지는 박진감 넘치는 핸드볼 열전, 지금부터 제18회 아시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를 중계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상현입니다. 오늘 경기 도움 말씀에 96 애틀란타 올림픽 여자 핸드볼 은메달의 주역이죠. 조은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서수원 7보 체육관에서 보내드릴 메인 라운드 3경기 중 첫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하위 2그룹에 속해 있는 호주와 중국, 그리고 중국과 호주의 맞대결이 되겠는데요. 아, 각 팀 이제 조별 예선에서 호주 같은 경우는 2패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중국은 1승 2패를 기록을 했는데 메인 라운드에 올라와서는 각각 두 팀 모두 승리를 챙긴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팀이 여유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1승을 1승씩 가져가면서 호주 팀도 조금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결선 리그에서 첫 승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22일이었죠. 방글라데시를 맞이를 해서 35-22 또 승리를 가져갔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또 방글라데시를 맞이를 해서 35-10으로 아주 대승을 가져간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어제 정말 인상이 남는 경기를 또 펼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전까지는 좋은 선배들의 플레이들을 많이 봤다면 조금 어린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자신감 있게 뭐 피버 플레이, 윙 플레이, 소금 플레이 다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죠. 예, 그동안 또 준비를 했었던 그런 전술 전략을 어제 방글라데시를 맞이해서 펼쳤었던 중국 대표팀이 되겠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또 강팀 중국을 상대하기 또 위해서 또 많은 전략을 들고 나왔을 것 같은데요. 좀 많은 또 기대가 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좌측에 호주 선수들 그리고 우측에 중국 선수들이 이렇게 도열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호주 국가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호주 대표팀의 국가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국가대표팀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국가대표팀의 국가 연주였습니다. 아, 중국 대표팀 어제 경기 방글라데시 상대로 또 대승을 거둔 바 있는데 또 35점이라는 또 많은 점수를 이렇게 내고 이렇게 또 호주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짜오첸 선수가 굉장히 또 인상이 남았습니다. 네. 뭐 짜오첸 선수가 경기 초반에 전체적인 팀 조율 그리고 어시스트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점수 차이가 조금 벌어지면서 이제 고참 선수들을 좀 쭉 빼주고 어린 선수들로 구성이 됐지만 이 어린 선수들이 선배들이 잘 점수를 벌려놨기 때문에 부담 없이 경기를 치르면서 본인들의 플레이도 잘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이게 선배들이 끌어주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경기 전에 앞서 호주 대표팀의 명단을 살펴드리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칼슨, 토마스 가르츠 골키퍼, 칼 와레나, 자라드 볼란드, 로아니스 니아르코스, 티모시 앤더슨, 칼렙 가한, 토마스 에치슨, 제임스 코르살, 스콘 마르샬, 스테판 타바르딘, 세바스찬 브레스, 루카스 바스틴, 제로드 스타포드, 세바스찬 트레베르소,
토마스 츠크라르스키 선수가 이렇게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 대표팀의 명단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왕쿠안, 리우 마이커우, 취리앙, 짜오첸, 시에지안페이, 정야, 로젠, 왕제유원, 왕웨이, 찌앙웨이, 인지에, 짱찌아웨이, 왕전청, 송팽찌앙, 위야난, 왕웨이치앙, 왕취엔, 류 아이커 선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팀의 또 맞대결이 잠시 뒤에 펼쳐질 텐데, 이제 호주 대표팀 같은 경우는 77번이죠. 토마스 츠크라르스키가 또 방글라데시와의 경기에서 또 많은 득점을 올린 바 있습니다. 네, 주 득점원이기도 하고 또한 이 선수가 수비를 많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준 선수거든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호주 대표팀의 77번 네. 토마스 츠크라르스키인데요. 과연 오늘 어떤 모습을 또 양 팀이 보여줄지 심판의 휘슬과 함께 호주와 중국의 맞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노란색 유니폼 호주 대표팀이 왼쪽에서 오른쪽, 빨간색 유니폼 중국 대표팀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자, 중국 선수들이 신장이 큰데도 지금 전진 수비 형태를 유지시키면서 네. 기선 제압에 앞서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상대를 앞쪽에서 몰아붙이게 되면 실책을 또 유발시킬 수 있어요. 예, 드리블 이후에 백으로 내줬습니다. 다시 피벗 패스, 하지만 패스가 부정확했고요. 다시 중국 대표팀의 공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짜오첸이 잡아서 줄 곳을 찾고, 아, 여기서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다시 속공 플레이 전개. 자, 앞쪽에 수비수가 먼저 잡아챘습니다. 파울. 자, 중국 선수들도 그렇고 지금 호주 선수들도 지금 볼을 잡는 데에서 조금 아직 몸이 안 풀린 듯한 모습인데요. 네. 예. 초반에 양 팀의 또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실책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다시 뒤쪽. 아, 이번에도 패스가 조금 네.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자, 77번의 츠크라르스키가 가운데서 조율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은 정말 두터운 또 수비를 보여준 바 있는데요. 그렇죠. 가운데서 츠크라르스키의 네. 득점. 시작과 함께 이렇게 호주 대표팀 첫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경기에서 보면 정말 잘해주는 선수가 눈에 띄긴 하지만 해줘야 될 선수이기도 합니다. 예. 초반에 좀 해결을 해주면 선수들 옆에 있는 선수들이 긴장감이 좀 풀어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뭐 1군 선수들 그리고 2군 선수들을 또 골고루 또 포함을 시키면서 네. 또 많은 전략을 보여줬었던 중국 대표팀인데요. 자, 왼쪽 다시 바운드 패스. 자, 앞쪽에 수비수가 밀어냈는데 가운데서 먼 거리 슛. 아, 네. 득점했습니다. 자, 먼 거리에서 왼손으로 이렇게 득점을 올리는 17번의 정야 선수였습니다. 자, 오펜스 파울이죠. 오펜스 파울. 다시 중국 대표팀으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한 번에 길게 연결. 아, 가운데 돌파 시도 이전에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페인팅을 치기 위해서 볼을 잡자마자 몸을 틀어봤지만 수비 선수가 정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양 팀이 초반에 이렇게 오펜스 파울을 범하면서 또 공격권이 왔다 갔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스코어는 1-1 동점이 됐습니다. 자, 호주 대표팀 22일에 방글라데시를 누르고 또 대회 첫 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중국 대표팀을 맞이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다시 뒤쪽 오른쪽으로 남영태 쳐냈고 네. 그리고 슛. 하지만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30번 왕쿠안 골키퍼의 선방. 자, 가운데 짜오첸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다시 짜오첸. 내지 않으면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득점. 네. 아주 멋있는 플레이로 이렇게 점수를 올렸습니다. 스코어 2-1. 이 짜오첸 선수가 가운데서 또 조율을 해줌과 동시에 또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이렇게 슛을 때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장이 2m가 넘는 선수이기 때문에 호주 선수들이 제대로 해서 맞게 되면 오히려 슈팅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붙어줘야 되는데. 예, 코트 안에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네. 자, 지금 좀 전에 짜오첸 선수가 슈팅을 던질 때 스냅을 이렇게 슛을 던지고 나면 손목과 이제 손가락의 스냅을 좀 더 이용해서 던지는데 마지막 스냅에 얼굴을 좀 맞은 것 같아요. 예, 티모시 앤더슨 네. 선수였는데요. 아, 슛 과정에서 네. 또 얼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잠시 치료 이후에
다시 복귀를 했고요. 저런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스냅이 더 좋고 빠른 선수들한테 잘못 맞게 되면 이빨도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만큼 강력한 스냅 가진 선수들이 아주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살펴보면 또 마우스피스를 착용하고 나온 선수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안전을 위해서 보호장구를 많이 착용하는데 불편해서 안 쓰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많이 센터 수비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마우스피스를 끼고 오죠. 예. 자, 이번에는 51번 왕전청의 슛이었는데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고요. 2대1로 중국 대표팀이 한 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 대표팀의 공격 하위 2그룹에 뭐 속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상위권으로 뭐 가기 위한 그런 도약 발판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대표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슛 페인팅 이후에 다시 슛까지 파울 선언. 이번에 6번 루아니스 리아르코스 선수가 끊어냈습니다. 다시 가운데로 오른쪽 짧게 내줬고 다시 줄곧 찼습니다. 자, 중거리 슛, 바운드 슛을 쳐냈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 성공. 자, 이번에 집중력이 빛났던 25번 왕지의 유언이었습니다. 바로 2분간 퇴장이 주어지는데요. 예. 경고도 없이 2분간 퇴장으로 지금 6번 선수죠. 로아니스 니아르쿠스 이 예. 선수가 2분간 퇴장인데요. 지금 리바운드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자, 지금 네. 발로 살짝 걸었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2분간 퇴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손을 대지 않았다고 어필을 좀 해봤지만 지금 슈터에 발을 거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예, 곧바로 2분간 퇴장을 부여했고요. 다시 호주 대표팀의 공격 뒤에서 잡아챘다는 판정. 자, 이번에는 가한 선수가 조율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내줬고 네. 제치는 과정에서 두 명이 잡아챘습니다. 또 경고가 주어지죠. 예. 7번의 시에 지안페이 선수에게 경고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7m 들어와 경고를 같이 주었는데요. 수비가 6미 라인 안에 들어가서 수비를 했다는 판정 때문에 7m 들어올 준 것 같습니다. 츠크라르스키의 7m 들어오. 슛! 득점! 오른쪽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자, 호주 대표팀 지금 두 점을 올리고 있는데 모두 츠크라르스키가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초반에 점수를 벌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박빙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 경기가 말릴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쪽에 왕웨이 선수가 포진해 있고 떠오르는 네, 과정에서 오펜스 파울. 네. 체공력이 좋은데 제자리에서 떠 있기 때문에 수비 선수가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 오펜스 파울이 됩니다. 예. 제임스 코르살의 또 수비였는데 오펜스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3대 2 한 점 차로 바짝 따라붙고 있는 호주 대표팀. 어제 방글라데시를 상대해서는 뭐 중국 대표팀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모두 다 했는데 네. 초반이긴 합니다만 좀 버거워 보이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패스웍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면서 예. 원활한 플레이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피버 플레이 빙글 돌면서 득점. 자, 이번 칼와레나의 득점이었습니다. 3대 3 동점. 심판 일수리 있어야죠. 예. 자, 이 장면인데요. 돌면서 그대로 유연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초반이지만 중국 선수들이 경고도 많고 수비의 움직임이 어제보다도 지금 발이 좀 느리고요. 예. 공격할 때 이 패싱도 상당히 어제보다는 스피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회에서 또 4경기를 소화한 중국인데요. 체력적인 문제도 좀 이번 대회에서 드러낸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중거리 슛, 골키퍼가 이번에도 쳐냈습니다. 자오첸의 슛을 21번 토마스 가르치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자오첸이 계속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중거리 슛 네. 막아냈습니다. 토마스 가르치. 자, 이번에 호주 대표팀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드리블 이후에 돌파, 그 전에 파울.
자, 중국 선수들이 다른 경기에서도 이렇게 중거리슛을 던졌을 때 골키퍼한테 캐치를 당하는 상황이 한번 있으면서 조금 분위기가 다운됐었는데 예. 지금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호주 대표팀의 중거리슛이었는데 골키퍼가 막아냈고요. 자, 왕예희 선수가 네. 공 잡는 과정에서 잠시 주춤했습니다. 다시 왼쪽 짧게 내줬고 윙으로? 다시 왼쪽 윙에서 떠올라서 득점. 네. 결국 이렇게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4대 3. 역전에 성공하는 중국. 다시 중국이 리드를 잡고 있고요. 이번에 왼쪽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어제 촘촘한 수비를 펼쳤던 중국 대표팀인데 네.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다시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주시죠. 중거리 슛 위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7번 티모시 앤더슨의 슛이었습니다. 다시 왼쪽 주는 척 하다가 뒤쪽으로 연결. 다시 대각 부근. 다시 오른쪽 윙에서 아, 네. 날아올라서 득점. 자, 이번에도 오른쪽 윙을 활용한 플레이. 중국 대표팀이 5대 3으로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센터 쪽에서 패스를 좀 많이 하는 듯하지만 크로싱으로 이렇게 수비를 센터 쪽으로 모아놓은 다음에 만들어지는 윙 플레이입니다. 예. 아주 깔끔한 득점을 보여줬었던 윙 플레이였고요. 자, 이제 전반전 1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가운데 츠크라르스키가 앞쪽으로 연결. 다시 왼쪽 빼줬고요. 드리블 이후에 돌파 시도. 다시 오른쪽 잘 봤습니다. 아, 네. 니어 포스트로 연결. 골입니다. 25번의 세바스찬 트레베르소. 골을 잡자마자 골킵이 각을 잡고 나오는 순간에 빠른 속도로 지금 골포스트 옆쪽에 가깝게 슈팅을 던져주면서 성공시킵니다. 예. 이 트레베레스의 득점이었는데 그 전에 티모시 앤더슨의 패스가 아주 주요했습니다. 네. 뭐 핸드볼에서는 이 슈터의 타이밍과 골키퍼의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면 거의 득점하기 어려워지는데 예. 이 타이밍을 뺏어서 슈팅을 던지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번엔 호주 대표팀 공격 완전히 비었습니다. 네. 득점. 자,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플레이. 이번에 칼와레나였습니다. 자, 결국 동점을 만들어내는 호주 대표팀. 좀처럼 간격을 벌리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중국 선수들의 실책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슛 페인팅 동작 이후에 다시 짜오첸이 건져냈습니다. 짜오첸 중거리 슛. 아, 이번에도 수비 벽에 막히고 그대로 나갔는데요. 지금 수비가 되게 잘해준 것이 큰 선수이기 때문에 구미까지 나와서 손을 붙여주게 되면 여하튼 손에 맞던지 파울로 끊어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예. 다시 중앙 그렇죠. 돌파시도 뒤쪽으로 내줬고 이번에도 오른쪽 윙에서 성공지었습니다. 아, 오늘 활발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25번 왕지혜위원. 다시 역전에 중국이 성공을 했습니다. 자,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는 호주 대표팀인데요. 사실 어제 뭐 방글라데시를 상대를 하면서 뭐 많은 득점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이 호주 대표팀과의 또 경기력 어떻게 뭐 끌어올릴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호주도 어떻게 보면 방글라데시와의 경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 경기를 잘 끌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엔 점프슛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51번 선수죠. 예. 왕전총의 슛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7대 5 두 점 차. 수비 벽을 이겨내면서 슛하는 모습이 일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 작전 타임 요청을 했는데요. 호주에서 지금 잘 풀어가고 있거든요. 호주 예. 대표팀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상대로 공격도 원활하게 잘 풀리고 있고 수비도 적절하게 파울로 잘 끊어주지만 그래도 마지막 지금 윙 찬스를 좀 많이 주면서 예.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감독이 타임을 잡아서 얘기를 해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선수들의 이제 휴식도 필요하고 의사 전달을 전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리케크 안테 감독이 이제 작전 요청을 했고요. 이제 전반전 12분 24초가 됐습니다. 7-5로 중국이 두 점 차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 말씀 주신 대로 이 호주 대표팀이 이 중국의 윙 플레이어들을 잘 막지 못한 또 이 전반 초반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운데 쪽에 이 큰 선수들을 체크를 잘 해주는데 윙에서 이 체크를 하다 보니까 윙을 놓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바로 짚어줘야 되는데 선수들한테 멀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많습니다. 자, 자오첸과 왕웨이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이 고른 활약이 정말 돋보였던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자오첸 선수도 그렇고 전부 다 이 패스라든가 캐치에서 원활하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벤치 입장에서 답답할 겁니다. 예. 과연 작전 타임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또 전개를 할지 경기가 재개가 됐습니다. 다시 드리블 이후에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다시 돌파 시도. 아,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짧게. 아, 앞쪽에 수비수가 많이 비었어요. 나와 있는데요. 먼 거리 슛. 아, 그 전에 파울 선언. 자, 7번 티모시 앤더슨 선수의 돌파였는데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칼렙 가한이 가운데서 조율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파 시도. 부딪히는 과정에서 파울 선언됐습니다. 자오첸의 파울. 네. 자, 앞서 있던 수비 선수가 뚫릴 때 공격수를 밀면서 수비 쪽으로 밀어준 것이 파울로 이어집니다. 예. 다시 오른쪽 짧게. 바운드 패스. 아, 공을 살짝 놓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건져냈고요. 다시 피벗 패스. 아, 공을 그대로 뒤쪽으로 흘렸습니다. 중국의 공격. 자, 치크라르스키가 앞쪽으로 잠시 나왔는데 계속 중국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여줬던 미드 속공이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빨리빨리 연결이 안 되니까 예. 지공 플레이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어제 피벗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었던 이 왕웨이 선수가 이번엔 가운데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크로스로 주고 들어가면서 네, 피벗 쪽으로 네. 왕웨이가 들어갔고요. 다시 주는 척하다가 바운더 슛 막아냈습니다. 자, 오늘 초반에 많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이 토마스 가르츠 골키퍼입니다.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 네. 굉장한 순발력으로 선방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장이라든가 이 웨이트가 좋으면 나와서 각을 좁혀가면서 막아주는데 예. 순발력으로 순수하게 지금 골대 바로 앞에서만 선방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현재 7-5 두 점 차의 간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다시 드리블 이후에 돌파. 오른쪽 비었습니다. 아, 아 네, 들어가네요. 득점. 야, 센스 있었던 스핀슛. 7번의 티모시 앤더슨. 이전까지 호주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예, 이 장면이었습니다. 아, 스핀슛 깔끔하게 반대편 골문으로 집어넣었습니다. 7-6 한 점 차. 중국으로선 생각보다 풀리지 않는 또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방심하고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자오첸 돌파 뒤쪽으로 내줬고요. 자, 피해냈습니다. 인플레이죠. 자, 인플레이 다시 공격권 네. 호주. 좀 전엔 자오첸 선수 앞쪽에 찬스였는데 예. 굳이 뒤쪽에 윙 선수에게 돌아오게끔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야, 완벽하게 열렸는데 다시 리바운드 이후에 이번에도 네. 스핀슛 득점. 아, 2연속 스핀슛으로 득점을 올리고 있는 호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19번 루카스 바스틴. 7-7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골킵이 크기 때문에 강한 슛보다 먼 쪽보다는 아예 약은 재치 있는 슈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재치 있는 슛으로 이제 두 점을 만들어냈고요. 7-7이 됐습니다. 슛해야죠. 자오첸 중거리 그렇죠. 슛. 아, 여지 없습니다. 네. 지금같이 자오첸 선수가 해결을 좀 해서 점수차를 벌려놓지 않으면 실책이 많은 선수들에게 부담이 더 가질 수 있어요. 예. 자오첸의 득점.
다시 중국이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중반을 넘어섰고요. 17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빙글 돌아 왼쪽 윙으로. 다시 와그너의 돌파, 먼 거리 슛.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이번엔 뒤쪽에서 쳐냈는데 중국 대표팀의 공격. 공격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자우첸 오른쪽으로 좀 내줬고 네. 이번엔 중국 대표팀의 득점. 야, 호주 대표팀이 했던 그 슛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게 몇 번 던져봤는데 골키퍼한테 몇 번 맡겼거든요. 네. 정야 선수의 득점으로 9대 7이 됐습니다. 제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슛을 이렇게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뒤쪽 드리블 네. 이후에 돌파 파울이죠. 파울. 왕웨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호주 대표팀이 아주 잘 싸워주고 있는데요. 나 이번엔 아. 목을 살짝 감았던 파울인데 그대로 2분간 퇴장. 7번의 시에 지안페이가 2분간 퇴장을 부여받았습니다. 페인팅을 치러 들어온다는 걸 알고 한 발 나온다는 것이 자세가 너무 서 있었죠. 예. 오른손으로 그대로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목 위로 손이 올라오게 되면 가차없는 또 퇴장을 당하게 되기 마련인데요. 그렇습니다. 경고도 없이 바로 이어지는 퇴장이기 때문에 예. 수비 선수들이 나올 때 이 공격수의 신장을 고려해서 자세를 조금 더 낮춰주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 명이 부족해진 중국 대표팀. 하지만 점수는 여전히 9대 7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선 왕웨이. 다시 천천히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자, 백으로 돌파 시도 이후에 슛.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이번에도 가르츠 골키퍼. 자, 교체된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갈렙 가한이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천천히 정비를 하고 있는 호주 대표팀. 또 결선 리그에서 1승을 했기 때문에 또 승이 필요한 호주 대표팀이 되겠는데요. 이번엔 슛이 빗나갔습니다. 자, 중국의 공격. 멀리 봐야죠. 자, 오른쪽 잘 내줬습니다. 완벽하게 네. 열렸고 그대로 바운드 슛 성공. 이번에도 25번 왕쥐의 유연의 득점이었습니다. 다섯 명의 선수인데도 지금 사다리 연결이 원활하게 이어졌는데 오른쪽에 있던 윙 선수를 마크했던 수비 선수가 좀 더 많이 받쳐주지를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중국은 이 윙 플레이로 많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자, 한 명 제쳐냈고 빙글 돌아 다시 오른쪽 짧게. 자, 패스가 살짝 떴습니다. 자, 뒤에 올라서 늦었죠. 예. 아, 패시브가 올라갔습니다. 자, 가운데 갈렙 가한. 자, 파울 선언. 피벗을 지금 주고자 하기 때문에 계속 패스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예, 시간이 없을 것 돼요. 같은데요. 네. 먼 거리 슛. 하지만 빗나갔습니다. 자, 패시브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조급해졌었던 호주인데 결국 놓치고 말았고요. 10대 7 석점 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길게. 야, 정면에서 잡아챘습니다. 티모시 앤더슨의 파울. 자, 석점 차로 또 벌어진 양 팀의 스코어인데요. 자오첸이 천천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벗 쪽에는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고요. 먼 거리 슛. 네. 아, 막아냈습니다. 토마스 가르츠. 이 선방으로 또 호주 대표팀 선수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더블 피벗.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고요. 자,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금 템포를 늦추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지금 계속 교체를 좀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예. 다시 세바스찬 브레스가 지금 들어왔고요. 쉬시죠. 자, 먼 거리 슛 벽 맞고 나갔습니다. 조금 공격의 활로를 조금 더 다양하게 좀 찾아야 될 것 같은 호주 대표팀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피벗을 이용한 플레이가 좀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예. 자, 외곽에서 슛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에도 중거리 슛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짜우첸의 돌파 왼쪽으로 내줬고, 자, 아, 공을 떨어뜨렸습니다. 완벽한 속공 열렸습니다. 점 슛. 아, 막아냈어요. 야,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네. 1대1 찬스 선방. 자, 30번의 왕쿠한의 선방이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어진 짜우첸의 득점. 11대7 넉점 차로 중국 대표팀이 벌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예. 중국에서 원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활발하게 외곽에서 던져주는 이런 플레이들이 나와야지 점수가 벌어질 수 있는데, 초반에 패스를 좀 너무 길게 많이 가져가면서 실책을 중국 선수들이 많이 해왔어요. 예. 이 왕쿠한 골키퍼의 선방이 중국 대표팀에게 활기를 주고 있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 선수도 2m가 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골대에 있으면 거의 머리가 닿기 때문에 조금 나와서 막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완벽한, 이런 예. 골킵이 있을 때는 골킵과 가까이 가까울수록 각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예. 잠시 작전 타임으로 또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자, 중국 대표팀이 뭐 초반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점수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11대7 이제 넉점 차가 됐고요. 전반전 종료까지 이제 8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 중국 대표팀 감독도 지금 뭐 짜오첸 선수한테 특별히 요구하기보다는 예. 지금 양쪽 백 17번 선수나 51번 선수에게 조금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목받는 선수가 해주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선수들이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청룡리 감독이 또 무언가를 주문을 하고 이렇게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되겠는데요. 어제 방글라데시를 맞으러 해서는 피벗 플레이 이후에 그 득점을 많이 올렸었던 중국 대표팀인데 오늘은 유난히 윙 플레이어들이 또 점수를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에 피벗을 이용한 플레이, 그만큼 피벗 선수들이 캐치력도 좋았고 예. 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제 피벗과의 실책이 조금 있다 보니까 윙 찬스로 쉽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빠른 선택이 어떻게 보면 경기를 쉽게 쉽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예. 자, 츠크라르스키의 슛이었는데 수비 벽 맞고 나갔습니다. 다시 호주 대표팀의 공격. 자, 지금은 패스 미스가 나올 뻔했는데요. 다시 츠크라르스키의 네. 돌파 이후의 슛.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11대7 넉점차. 다시 돌파 네. 이후의 득점. 바운드 슛이 들어갔습니다. 아, 이번엔 돌파하는 선수에게 그대로 연결했는데 러닝 슛으로 깔끔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가 지금 볼 가진 사람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볼 안 가진 선수가 빈 공간으로 이렇게 침투를 해줄 때 공간 찬스를 활용하는 건데요. 예. 대부분이 이제 신장이 큰 피벗 선수에게 패스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피벗을 더 많이 붙잡게 됩니다. 예. 하지만 먼 쪽에서 뛰어주는 선수에게 이런 찬스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멋진 침투 플레이를 보여줬던 중국. 자, 호주의 공격. 이번에도 먼 거리 슛이었는데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아, 조금 다채로운 또 루트를 또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파울이죠. 자, 파울 선언. 집 3번 스콧 마르샬에게 파울이 됐습니다. 이제 넉점 차에서 5점 차가 된 양 팀의 스코어. 조금씩 여유를 가지면서 또 본인들이 원하는 플레이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울을 잘 끊어줬고요. 예. 아, 지금까지 지금 신경질적인 예.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돌아갈 때 놔두게 되면 중국이 하고자 하는 세트 플레이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나온 선수가 파울로 끊어주면 이 세트 플레이를 1차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피벗. 그런 건 피벗 플레이, 피벗 득점. 야, 어제 경기에서 피벗 득점을 많이 올렸었던 왕위 이렇게 점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13대 7. 자, 이 플레이어가 또 어제 많은 득점을 올렸는데 네. 결국 이렇게 점수를 올렸습니다. 조금씩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양 팀. 자, 가운데서 잡아챘습니다. 파울. 중국 선수들이 돌아가는 길목 앞쪽을 가로막는 수비를 잘해줍니다. 예. 다시 뒤로 연결. 아, 공이 뒤로 빠졌습니다. 이 촘촘한 중국 대표팀의 수비가 어제도 굉장히 인상이 남았는데요. 오늘도 수비를 계속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차우첸 왼쪽으로. 자, 일자 수비를 펼치고 있는 호주 대표팀. 자, 다시 차우첸 멍거리 슛. 네. 자, 바운드 슛을 쳐냈습니다. 이번에도 토마스 가르치가 골문을 지키고 있었고요. 다시 오른쪽 길게 열었습니다. 던져야죠. 아, 슛 네. 득점. 아, 모처럼만의 득점. 7번 티모시 앤더슨 강한 슛으로 8점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끌고 가면 골키퍼가 역동작이 걸리기 때문에 흘러가면서 반대쪽으로 던져주는 것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자, 다시 작전을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3대 8로 점수가 조금씩 좁혀나오고 있는데 뭐 중국 대표팀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또 전략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초반보다 전반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손발이 좀 맞아가고 실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감독 입장에서도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이제 세트 플레이를 조금 더 많이 끌고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 같아요. 예. 자, 중국 대표팀의 모습이 보이는데 호주를 상대해서 조금씩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종료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두 팀이 활용을 할지. 심판의 휘슬과 함께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어제는 젊은 선수들을 많이 또 투입을 했었던 중국 대표팀인데 네.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31번 선수를 빼고 32번 선수를 또 투입시켰죠. 예. 자, 뒤에 쪽에서 잡아챘는데 아, 가르치기. 예, 그 전에 휘슬. 네. 경고를 받았습니다. 15번의 스테판 타바르딘. 다시 차우첸. 돌파 시도.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주춤 주춤. 아, 네. 자, 이번에 수비가 먼저 쳐냈는데 중국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이 짜여진 수 공격을 하게 되면 수비가 나와도 패스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 짜오첸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자, 피벗 플레이. 자, 두 명의 수비가 그대로 잡아챘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 카드 11번 제임스 코르살에게 부여가 됐습니다. 피벗 플레이를 시도해봤었던 중국. 자, 자오첸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네. 내줬고 아, 막아냈죠? 아, 이번에도 막아냅니다. 아, 토마스 가르치. 하지만 지금 상관없이 이분간 퇴장이 주어지는데요. 예. 경고 카드를 받았었던 제임스 코르살이 2분간 퇴장을 받았습니다. 13대 8. 5점 차로 중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전반전 종료까지 이제 1분 40초 가량이 남았습니다.
자, 호주 대표팀 좀 따라가는 점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촘촘한 중국 대표팀 수비에 지금 눌려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내줬고 다시 바운드 패스. 네. 자, 낮은 슛. 하지만 이번에도 골키퍼가 막아냈고요. 오늘 완쿠한 골키퍼의 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과연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 한 명이 부족한 호주 대표팀. 다시 왼쪽 벌려줬고요. 멍거리 슛. 네. 아, 이번에도 무릎으로 막아냈습니다. 네. 완쿠한이 나와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주춤 주춤. 연결이 안 됐죠. 바운드 패스. 다시 짧게 짧게 오른쪽 열렸습니다. 이번엔 아, 아 이것도 벗어나네요. 민나갔습니다. 아, 가르치 골키퍼가 좀 부담이 됐을까요? 자, 키를 살짝 넘기는 오버슛을 던진 것으로 보였는데 예. 오히려 각을 벗어난 오버슛이 골대 바깥으로 벗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유난히 많이 또 가르치 골키퍼한테 또 막히고 있는데 네.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 이제 20초. 자, 백으로 연결. 나 공을 뒤쪽으로 흘렸습니다. 자, 중국의 속공입니다. 남은 시간 10초. 자, 줄 곳을 네. 찾고 있습니다. 아, 네. 다시 피벗. 조금은 늦었죠. 자, 동작 네. 할 때 파울. 결국 7m 드로우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부저가 울렸고요. 이 7m 드로우를 던지면 아마 전반전이 마감이 될 듯합니다. 네. 호주에서는 지금 골키퍼가 교체가 있었습니다. 예. 크리스토퍼 칼슨이 들어왔고요. 7m 드로우는 25번 왕지의 유엔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슛! 네. 다랑이 사이로 득점. 결국 전반전 막판에 이렇게 중국 대표팀이 한 점을 추가하면서 점수가 14-8, 6점 차로 중국이 전반전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 대표팀 뭐 전반전 초반에 조금 평소보다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뭐 여유를 가지면서 뭐 점수 차를 이렇게 많이 벌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초반에 실책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선수들 뭐 긴장은 않았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방심을 하고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 패스미스, 캐치미스가 좀 나왔는데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주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면서 벌리게 됐죠. 그렇습니다. 호주 대표팀 같은 경우는 좀 초반에 어려움을 좀 겪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자신 있는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요. 후반전에도 네.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호주 대표팀과 중국 대표팀의 맞대결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서수원 7보 체육관입니다. 우리의 일은 단지 반도체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상을 한 걸음 진화시키는 일이기에 우리의 일은 단지 신약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는 불행과 맞서는 일이기에 더 멀리 더 크게 보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오케이 SK. 우리의 일은 단지 인공지능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할 외로움 혹은 불편과 싸우는 일이기에 우리의 일은 단지 미래 에너지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늘과 별과 지구의 사계절을 지키는 일이기에 더 멀리 더 크게 보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오케이 SK. 우리는 자연 속 행복을 생각합니다. 새로운 로아커 초콜릿. 인공 색소와 향유를 넣지 않고 알프스의 신선한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로아커.
네, 여기는 다시 서수원 칠보체육관입니다. 제18회 아시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 하위 2그룹 호주와 중국, 중국과 호주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전반전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좀 중국 대표팀이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중국이 좀 우세한 리드를 점하면서 전반전을 마감했는데요. 자, 지금 하이라이트 장면을 저희가 모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그래도 뭐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이 이 윙플레이 쪽으로 뭐 많은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점수를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호주 팀은 조금은 재치 있는 플레이, 예. 스핀 슛을 이용한 슛, 이런 부분들에서 전반 초반에 좋은 모습으로 뭐 시서 경기를 잘 이끌어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호주 대표팀은 이 토마스 가르치 골키퍼의 뭐 선방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뒤에 좀처럼 득점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같이 스핀을 이용해서 득점 이어가는 모습. 예. 자, 맞불 네. 작전 스핀 슛이었는데요. 아주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윙 플레이로 많은 점수를 올린 중국인데 중국 대표팀의 이 골키퍼 이 선방도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자, 이 선방이 어떻게 보면 점수를 벌릴 수 있는 게 원동력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선수들의 이제 외곽 슛과 피벗 플레이가 성공이 되는 시기가 골키퍼의 선방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비등비등했었던 양 팀의 또 경기였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중국이 또 많은 점차를 벌리면서 현재 스코어는 14-8로 중국 대표팀이 6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 경기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수원 칠보체육관입니다. 우리의 일은 단지 반도체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상을 한 걸음 진화시키는 일이기에 우리의 일은 단지 신약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는 불행과 맞서는 일이기에 더 멀리 더 크게 보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오케이 SK. 우리의 일은 단지 인공지능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할 외로움 혹은 불편과 싸우는 일이기에 우리의 일은 단지 미래 에너지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늘과 별과 지구의 사계절을 지키는 일이기에 더 멀리 더 크게 보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오케이 SK. 우리는 자연 속 행복을 생각합니다. 새로운 로아커 초콜릿. 인공색소와 향유를 넣지 않고 알프스의 신선한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로아커.
네, 여기는 다시 서수원 철보체육관입니다. 제18회 아시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 하위 그룹 호주와 중국, 중국과 호주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반 분석 또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14대 8로 중국이 앞서고 있고요. 슛 성공률을 보더라도 이제 22개 중에 8개를 성공시킨 호주에 비해서 중국 대표팀이 24개를 시도를 했는데 14개를 또 성공을 시켰고요. 중국이 점수만 보더라도 조금 더 앞서 있었던 전반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퍼센테이지 슛 성공률을 보면 평소보다 중국 팀이 높진 않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호주의 골키퍼의 선방 때문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양 팀 다 경기 초반에 실책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예. 이 실책이 6개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 원활하게 패스가 연결이 안 된 부분까지 합치면 한 10개씩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보이지 않는 또 실책도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네. 후반전 같은 경우는 이런 또 사소한 실책은 조금 양팀이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초반 전반전만 봐도 지금 중국에서는 골키퍼가 왕쿠안 선수가 42%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호주에서 골키퍼가 정말 예상 밖의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40%의 지금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토마스 가르치 또 골키퍼인데요. 네. 그만큼 이 골키퍼의 중요성을 또 보여주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는데 득점 하나하나에 조금 더 신경 쓰는 모습을 호주 선수들이 보여준다면 이 노마크타스 같은 경우는 꼭 넣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 써주면 그래도 전반 초반 같은 경기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넣을 수 있는 또 슛은 반드시 넣어야 하는 호주가 되겠습니다. 네. 14대 8, 6점 차로 앞서고 있는 중국 대표팀인데요. 후반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 중국 대표팀에서는 가장 많은 점수를 올린 25번 선수죠. 네. 왕치의 유엔 선수. 이 골 분포도를 살펴보면 5개 골을 성공시켰는데 그 중에 4골이 윙에서만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윙 찬스를 주어지게 되면 각을 넓혀서 자신 있게 던져주고 있는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속공도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속공 찬스도 몇 번 있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후반전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조금 더 득점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과연 중국 대표팀과 호주 대표팀의 맞대결 후반전에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잠시 또 후반전을 하기 위한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대표팀 같은 경우는 전반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여유 있는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뛰지 않았던 선수들이 후반전에 조금 들어와 주지 않을까 싶고요. 예. 방금 전 익숙한 선수들의 얼굴이 나왔는데 뉴질랜드 대표팀이 또 이 경기를 관람을 하러 이렇게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네, 오늘 뉴질랜드의 경기가 없는데 네. 지금 아마도 호주의 경기를 조금 보고 분석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호주와 라이벌이라고 하는데도 호주 팀을 응원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이웃 국가에 대한 남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죠. 네. 검정색 유니폼을 또 입고 있는데 경기장에서 전통 민속춤을 계속 보여주면서 관중들에게도 많은 볼거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도 닦고 있네요. 네. 자, 이제 후반전이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이번엔 중국 대표팀이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호주 대표팀이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부상을 또 입었는데 방글라데시 전에서 좀 부상을 입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머리 쪽에 피가 조금 상처가 나서 피가 흘렀었는데 예. 상처가 좀 깊었는지 오늘도 붕대를 감고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축구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붕대 투혼인데 네. 핸드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드볼에서는 머리 부상은 거의 많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예. 되게 오랜만에 보는 머리 부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심판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붉은색 유니폼 중국이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노란색 유니폼의 호주 대표팀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자, 자오첸이 여전히 가운데서 조율을 해주고 있고요. 다시 자오첸 오른쪽 내줬습니다. 돌파 시도. 피버 플레이. 네. 자, 그 전에 수비수가 잡아챘습니다. 피버까지는 연결이 잘 됐지만 지금 슈팅 자세를 만들지 못하고 파울로 저지를 당했습니다. 예.
윙 플레이어로도 많은 재미를 봤던 중국이었는데 자오첸 왼쪽으로 내줬고요. 패스 짧게 짧게 피버 패스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한 네. 번에 길게 네. 이번엔 발에 닿은 것 같은데요. 네. 키킹 파울. 조금 마음이 급했습니다. 다시 짜오첸 윙의 찬스죠? 예. 자, 이번에도 수비수 맞고 직접 돌파 슛 버립니다. 자, 이번엔 빠른 발을 활용한 또 득점까지. 경기 시작과 동시에 중국 선수들이 또 패스에 대한 실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전반전 초반에도 그런 실책을 보여줬는데 네. 후반전 초반에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칼 와레나의 득점으로 14대 9가 됐습니다. 다시 중국의 공격. 짜오첸 먼 거리 슛. 자, 다리로 막아냈습니다. 이번에도 토마스 가르치의 선방 주먹을 불끈 쥐어봤습니다. 자, 이 선방 이후에 호주 대표팀이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가 초반에 잘 이루어지고 있고 공격도 이제 속공으로는 득점은 이어지지만 피벗을 자꾸 살리려고 하다 보면 본인들의 찬스를 놓치거든요. 예. 나오지 않을 땐 던지면서 피벗을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아, 낮은 슛 네. 발로 막아냈습니다. 이번엔 왕쿠안의 선방. 양 팀의 골키퍼가 돌아가면서 선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엔 51번 왕전청이 들어왔습니다. 자, 앞쪽에 피벗 선수가 위치해 있는데요. 돌파 시도 다시 뒤쪽 짜오첸. 네, 오펜스 파울이죠. 아, 오펜스 파울. 자, 무리한 돌파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짜오첸 선수가 오늘 유독 몸놀림이 둔합니다. 네. 츠크라르스키의 슛 허정에서 파울이 됐습니다. 2분간 퇴장을 네. 당하는 51번의 왕전청. 말씀 주신 대로 어제 경기에 비해서 조금 움직임이 다소 둔해 보이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네. 자, 첫날 예선전 때는 이런 몸놀림이 아니라 빠른 몸놀림을 보여줬었거든요. 예. 아, 이번에도 골키퍼가 선방. 다시 중국 대표팀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열린 찬스에서는 반드시 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번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신중해도 넣을 수 있는데 자세가 낮을 때 아래쪽만 공략할 것이 아니라 위쪽을 조금 더 자세를 낮추고 위로 더 공략하는 슛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번엔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칼 와레나의 파울. 다시 줄 곳을 찾고 있는 중국. 자, 뒤에서 강하게 밀쳐봤는데요. 슈팅이죠? 빠른 슛. 네. 아, 막아냈습니다. 자, 다시 한 번에 길게 왼쪽 연결됐고요. 1대1 찬스. 네. 빈 곳으로 득점. 10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14대 10 넉점 차. 루카스 바스틴의 득점. 자, 후반전도 전반전 초반과 비슷하게 중국 대표팀이 좀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짜오첸 선수를 개인 전담으로 붙여주고 지금 좀 작은 선수들이지만 이 선수들이 이제 세 명에서 조금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예. 자, 화면 좌측에 지금 짜오첸과 볼을 놓쳤어요. 아, 볼을 놓쳤군요. 스핀 패스. 공격수 세 명, 수비수 두 명. 빈 곳으로 네. 득점. 아, 연속된 득점 5주. 14대 11. 석점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실력은 중국이 앞서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방심하게 되면 약체도 무서운 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후반전 시작 이후에 호주 대표팀의 연속된 득점으로 14대 11 석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이제 후반전 5분이 넘어갔고요. 다시 왼쪽 짧게. 아, 뒤쪽에서 유니폼을 잡아챘는데요. 왼쪽 윙에서 떠올라서 네, 아, 반대편 벗어났습니다. 71번의 왕 웨이치양의 슛이었는데요. 반대편 골문 벗어났고요.
다시 호주의 공격. 빠른 템포. 바운드 패스. 아, 직접 돌파. 아, 하지만 네. 오른쪽으로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자, 빈 공간은 잘 보긴 했는데 다리를 살짝 맞고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예. 자, 오른쪽 내줬습니다. 아, 열렸는데 패스가 다소 높았고요. 드리블 이후에 돌파. 자, 지금 볼과 상관없는 파울. 지역에서 지금 피벗의 옷을 격하게 잡아당기면서 예. 이문관 퇴장이 주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붕대투혼을 했었던 로아니스 니아르코스 선수가 이분간 퇴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죠. 네. 옆 선수한테 피벗을 밀어주고 빠르게 인계 수비를 하면서 돌아오는 선수를 막아줘야 되는데 예. 피벗을 끌고 가면서 지금 돌아오는 선수를 막하다 보니까 이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14대 11 석점차. 짜오첸 나 다소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파울로 끊어내는 호주. 자, 후반전 시작 이후에 아직 점수를 중국이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윙 플레이. 네, 들어갔죠. 자, 반대편 네. 골문 득점. 자, 지금은 반대쪽에 이제 스카이 플레이를 예상을 하고 골키퍼가 크리스토퍼 칼슨 선수가 미처 준비를 못했거든요. 예. 아, 토마스 가르치 선수죠. 이번엔 막아내지 못하면서 15대 11이 됐고요. 왕지의 유엔의 득점으로 이렇게 넉점 차가 됐습니다. 스크라르스키가 뒤쪽으로 다시 오른쪽 드리블 이후에 아 제쳐내지 못했습니다. 파울. 자, 강하게 뒤쪽에서 잡아챘습니다. 다시 오른쪽 주춤주춤. 네. 아, 두 명의 수비수가 끌어안았습니다. 자, 전반전에 비해 조금 자신감이 붙어가고 있는 호주 대표팀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한 명의 퇴장 선수가 있으면서 지금 시간을 지연시키는 플레이를 갖고 있는데요. 예. 너무 끌고 가선 안 돼요. 아, 왼쪽 윙 쪽에서 잡아챘습니다. 자, 패시브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공격 이어져야죠. 예. 패시브가 올라갔고요. 다시 가운데 슈팅이죠? 슛. 네. 아, 막아냈습니다. 이번에도 왕쿠안. 중국의 공격 짜오첸. 네. 이번에 큰 키를 활용한 득점. 후반전 또 짜오첸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16대 11. 저렇게 달려 들어가면서 던지게 되면 높이가 더 높게 느껴지기 예. 때문에 막기 어렵습니다. 2m가 넘는 선수의 슛이었습니다. 16대 11 5점 차. 치크라르스키가 가운데서 조율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야, 점슛. 야, 빗나갔는데 수비선 맞고 나갔다라고 지금 계속 외쳐보거든요. 예,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짜오첸 피벗 플레이. 피벗 바운드 슛. 자, 그 전에 파울. 7m 드로우가 부여됐습니다. 완벽한 피벗 찬스에서 이렇게 파울을 범하고 말았고요. 25번 왕지의 유엔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왕지의 유엔. 슛. 네. 자, 가볍게 넣었습니다. 양 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 7득점째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7m 들어오면 들어오 오른쪽 빈 공간을 활용하는 득점까지 오늘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자, 큰 선수 옆에서 작지만 작은 선수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스크라르스키 바운드 달렸죠? 패스 피벗 네. 플레이 득점. 아, 유기적인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빈 공간에 공을 뛰어놔주고 피벗이 빠져나오게끔 조금 기다려주는 플레이였는데 예. 피벗 선수가 잘 빠져나와서 낚아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짜오첸의 피벗을 향한 패스였는데 그대로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17대 12. 후반전 1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교체에 들어오는 선수를 기다리는 동안 조금 템포를 늦추고 있는데요. 다시 호주의 공격. 앞쪽에 전진 수비가 버티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파울.
32번 찌앙웨이의 파울이었습니다. 다시 왼쪽 길게 츠크라르스케이를 봤습니다. 빙글 돌아 왼쪽 패스. 야, 그 전에 파울. 계속해서 단순한 파울로 끊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놔둬서는 안 되는 선수죠. 예. 토마스 츠크라르스키 선수가 초반에 빠른 득점을 먼저 선보였던 선수고 돌파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예. 다시 왼쪽 츠크라르스키. 츠크라르스키. 자, 이번엔 튕겨져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중국. 자우첸의 패스. 다시 왼쪽 비어 있는 공간 날아올라서 아, 슛. 네, 막아냈죠. 아, 막아냈습니다. 네. 슈퍼 세이브. 자, 크리스토퍼 칼슨. 멋진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이었는데요. 자, 이 플레이요. 왼발로 막아냈습니다. 심판의 입술이 불리지 않았는데 예. 기다려선 안 되죠. 이번에는 아, 네. 그 전에 오버스텝. 오버스텝이 선언이 됐죠. 예. 득점 찬스였는데 그대로 오버스텝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77번의 또 선수인데 네. 자, 벤치에 경고를 주는 이유는 예. 지금 선수가 오버스텝이긴 하지만 심판이 아직 불지 않고 있는데 벤치에서 오버스텝이라고 크게 외치면서 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벤치에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렇군요. 뭐 심판도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벤치에서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시 왼쪽 칼렙 가한이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다시 가한 뒤쪽으로 연결 주는 척 하다가 하지만 뒤에서 잡았어요. 아, 뒤에서 잡았군요. 자, 이번에는 25번 왕지의 유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인데 2분간 퇴장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뒤쪽 어깨를 예. 잡았죠. 이 선수 정말 열심히 하고 빠르고 성실한 선수인데 예. 좀 아쉽네요. 야, 슛 득점 깔끔하게 꽂혔습니다. 13번 스콘 마르샬 넉 점 차로 좁히고 있습니다. 지금 왕치의 유엔이 이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 명의 퇴장 선수가 있을 때는 지금 호주에서는 짜우첸 선수를 1대1로 마크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아, 실책이죠. 아, 실책이 나왔습니다. 다시 호주의 공격으로 넘어갔습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룽리 감독. 야, 왼손 슛이 그대로 짜우첸 벽에 막히고 말았고요. 아, 이번에 돌파. 아, 아 네. 공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파울. 자, 수비가 가까이 와서 붙어주다 보니까 공을 실책을 하게 했지만 하지만 붙어줄 때 이 과정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예. 왕웨이 치앙의 돌파를 그대로 호주 수비가 끊어냈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 중국. 다시 센터 쪽. 천천히 드리블 이후에 돌파. 왼손 슛 발로 막아냈습니다. 골키퍼를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죠? 예. 자, 짜우첸을 아주 끈적끈적하게 막아내고 있는 호주인데요. 오른쪽 짜우첸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네. 다시 아, 떠올랐다가 패스. 짜우첸의 멍거리 슛. 네, 아, 넘어지면서 쳐냈습니다. 자. 아, 역동작에 걸렸었던 칼슨인데 네. 유연한 몸놀림으로 막아냈습니다. 더블 드리블이 선언이 됐죠. 아, 조금은 아쉬운 네. 실책. 더블 드리블이 나왔고요. 스콘 마르샬의 더블 드리블. 조금 더 침착하게 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다섯 명이다 보니까 빠른 공격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예. 급할수록 좀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거든요. 아, 오른쪽 윙 플레이를 활용한 득점. 아, 복귀를 하자마자 곧바로 점수를 네. 또 올리고 있습니다. 왕지의 유엔. 2분간 퇴장 이후에 복귀하고 나자마자 득점. 18대 13, 5점 차가 됐습니다. 자, 가운데에서 이제 브레스가 조율을 해주고 있고요. 세바스찬 브레스. 자, 뒤쪽에서 강하게 잡아서 파울이 됐고요. 자, 가한이 왼손을 들면서 조율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가한.
다시 프레소에게. 다시 가은의 돌파. 자, 짜오첸이 손으로 쳐냈는데 네. 2분간 퇴장을 받았습니다. 짜오첸 선수가 페인팅 들어오는 선수 이 스텝을 잡을 때 상태를 살짝 밀었다는 판정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넘어질 것 같아서 자, 이 장면이죠. 네, 그래서 중심 잡으려고 짜오첸 선수의 옷을 잡아당겼는데 예. 의외로 짜오첸 선수는 억울하다는 표정이죠. 그렇습니다. 짜오첸의 2분간 퇴장으로 한 명이 부족해진 중국. 다시 왼쪽 가한, 칼렙 가한의 슛을 막아냈습니다. 나 아, 왕쿠한의 선방. 자, 오늘 선방 아주 좋습니다. 예. 다시 중국의 빠른 공격. 하지만 왼손으로 막았습니다. 자, 앞쪽에 피벗 선수가 위치해 있는데요. 다시 백으로 연결. 자, 살짝 놓쳤습니다. 자, 피벗 선수를 한번 바라봤었던 중국. 자, 자 네. 팀 타임아웃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작전 타임. 자, 공격이 좀 길어지면서 이제 패시브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자, 상황 판단을 빨리 하고 지금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패시브가 올라오기 전에 뭐 작전 타임을 부르는 것도 또 감독의 센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명 선수가 부족하고 시간을 조금 끌어야 되는데 지금 패시브 상황이 금방 올라올 것 같으니까 작전 타임으로 선수들을 불러 모았고요. 예. 자, 다섯 명의 공격을 어떻게 성공을 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도 어느덧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18대 13으로 중국 대표팀이 5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전반전 끝날 때는 이제 6점 차로 됐었던 점수가 이렇게 5점 차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호주 대표팀은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5점 차이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네. 점수 6점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선수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은 포기하는 경향이 나오거든요. 예. 여기서 벌어지지 않도록 호주 선수들이 차근차근 잘 따라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하이파이브를 해보는 호주 대표팀. 자, 중국의 공격으로 재개가 되겠습니다. 자, 빠른 발걸음. 다시 뒤로. 오른쪽 길게 열어줬습니다. 직접 돌파. 자, 가운데로 네. 연결이 되지 못했고요. 앞쪽에 비어있는 선수에게 득점. 아, 막아냈죠. 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골키퍼의 선방. 네. 자, 이번에도 왕쿠한의 선방. 네. 자, 점수를 조금 좁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완벽한 찬스를 또 선방해줍니다. 오늘 이 찬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호주가 되겠습니다. 네. 전반전에도 1대1 찬스를 무산시켰던 호주인데 이번에도 아쉽게 넣지 못했습니다. 자, 뒤로 스크라르스키가 넘어갔고요. 네. 아, 왼쪽으로 득점. 결국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25번의 세바스찬 트레베르소. 18대 14. 자, 중국의 공격. 다시 왼쪽. 자,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파울. 자, 넉 점 차로 유지가 되고 있는 후반전 경기. 아, 네. 짜오첸. 자, 잘 인계 수비를 잘해주고 있긴 해요. 예. 자,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패시브가 올라갔고요. 자, 아, 네. 하지만 뒤쪽으로 볼이 흘렀습니다. 자, 호주 선수들이 지금 촘촘하게 빨리 받쳐주고 또 옆으로 옮겨서 또 받쳐주는 수비를 잘해주고 있는데 예. 중국 선수들이 지금 옆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외곽에서 던지든지 수비를 바짝 붙어서 두 명을 끌어줄 만큼 붙여서 페인팅을 좀 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조금 돌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중국. 다시 호주의 공격, 칼렙 가한의 패스. 자, 넘겨졌고요. 가한이 피벗에게. 아, 파울 선언. 계속해서 호주가 공격권을 가져가겠습니다.
하한의 돌파 왼쪽을 봤습니다. 치크라르스키 슛! 너무 멀리 봤어요. 네. 벗어났습니다. 자, 회심의 슛을 날려봤는데 그대로 벗어났고요. 중국의 돌파 통과했죠. 자, 네. 이번에도 완벽한 득점. 자, 과감한 돌파 이후에 점수를 올렸습니다. 17번의 정야. 이제 양 팀의 스코어는 5점 차가 됐습니다. 다시 호주가 조금씩 공격 템포를 올리고 있습니다. 치크라르스키 다시 뒤쪽 열렸습니다. 아, 이번에도 쳐냈는데요. 네. 리바운드 하기 전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티모시 앤더슨 다시 중국의 반격. 자, 빙글 도는 과정에서 강하게 잡아채면서 2분간 퇴장을 부여받았습니다. 11번의 제임스 코르살. 자, 페인팅 치고 턴을 360도로 돌 때 수비 선수가 옷을 잡고 따라가선 안 됩니다. 옷을 강하게 잡아챘었던 코르살인데 경기장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중국의 공격. 짜오첸 다시 왼쪽. 자, 한 손으로 잘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으로 네. 오버슛까지 편안하게 넣었습니다. 20대 14. 3번의 최류양이었는데요. 이 짜오첸 선수가 아주 송곳 같은 패스가 일품이었습니다. 네. 어시스트까지는 잘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짜오첸 선수 예선전에 보여줬던 가벼운 몸놀림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예. 다시 왼쪽으로 바운드 패스 잡아냈고요. 다시 피벗 네. 플레이 득점.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죠. 그 전에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군요. 네. 바스틴 선수의 오펜스 파울. 짜오첸이 수비를 잘 해냈습니다. 아, 네. 비어있는 곳 슛 다리로 막아냈습니다. 자, 호주가 조금씩 따라 붙고 있습니다만 이 간격이 잘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넉점에서 6점을 지금 왔다 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넉점 이상 석점까지만 쫓아가도 중국 선수들이 조금 더 긴장하고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적극적인 공격이 필요한 상황. 자, 피벗 패스. 자, 볼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중국의 공격으로 연결이 되겠고요. 짜오첸 오른쪽으로 한 번의 패스. 다시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비어있는 공간. 네. 이번에도 왼쪽 윙에서 점수를 올렸습니다. 아주 쉽게 취류양이 왼쪽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21대 14. 여지없이 바운드 슛으로 골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가로채기 중국 빠른 스피드 활용 뛰어올라서 슛! 네. 골! 이번에도 25번이었습니다. 왕지의 유엔. 자, 상당히 빠른데요. 네. 자, 볼을 잡고 나서의 스피드가 더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왕지의 유엔 선수가 그런 모습이죠. 예. 오늘 벌써 9점째를 만들어낸 왕지의 유엔. 다시 가운데 돌파 시도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슛까지 아, 잘 들어갔습니다. 살짝 방향만 꺾어놓는 슛이었는데요. 22대 15가 됐습니다. 다시 모도 부근에서 이 장면이죠. 반대편 골문을 확실하게 열었습니다. 양 팀의 간격은 7점 차. 다시 짜오첸 취리양 다시 오른쪽 드리블 돌파 이후에 왕지의 유엔. 짜오첸 강하게 밀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 강력하게 잡았는데요. 파울. 패시브가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호주의 수비가 육미 선상에 붙어 있다가 한 예. 발씩 나와주고 있는데 중국 선수들이 신장이 큰데도 거기에 당하고 있어요. 예. 자 이번에 최리양의 슛을 잘 막아내는 클리스토퍼 칼슨. 왼쪽 윙에서 계속 재미를 봤었던 최리양인데요. 다시 오른쪽. 다시 가운데로. 저첸 다시 추리양이 아 뒤쪽으로 슛을 해봤는데 7m 드로우가 부여됐습니다. 이번에 완벽하게 공간을 장악했었던 추리양인데 파울을 얻어냈고요. 자 이번에도 왕치유엔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점을 만들어낸 왕치유엔 슛 네. 득점. 아, 오늘 경기 10점째를 넣고 있습니다. 자, 윙슛을 많이 살려주기도 했지만 본인이 해결한 슈팅도 많거든요. 예. 거의 팀의 절반을 득점을 연결을 짓는 왕지의 유엔이었습니다. 다시 뒤로 짧게 주는 척 하다가 왼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다시 피벗 플레이 돌면서 네. 아, 슛 하기 전에 파울. 힘으로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옆에서 받쳐주게 되면 단순한 파울로밖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 다시 한 명 제치는 과정 오른쪽 아, 네.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페인팅에 똑같은 찬스였는데 꼭 오른쪽을 슈팅을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골대 바깥으로 벗어나고 있어요. 예. 한 명 제치는 과정에서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2분간 퇴장이죠? 예, 2분간 퇴장 13번 또 스콧 마르살에게 부여가 됐습니다. 23-15의 스코어. 정량이 왼쪽, 저첸. 다시 왕치유엔, 저첸. 왼쪽 취리양을 봤는데요. 그대로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좋은 패스를 계속 보여줬었던 짜오첸인데 이번엔 패스가 다소 높았습니다. 자, 후반전 종료까지 이제 남은 시간 5분입니다. 호주 대표팀 따라가는 점수가 나와야 하는 상황. 다시 왼쪽. 드리블 이후에 돌파. 자, 뒤쪽에서 끼워놨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패턴이 조금씩 단조로워지는 호주인데요. 네. 상대 수비 지금 많이 나와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먼 거리 슛 마저 왕쿠안이 막아냈습니다. 공간 열렸고 추리양의 네. 득점. 빠른 발로 다시 한번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24-15.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벌어지게 됩니다. 예. 타이밍을 주지 않고 멀리 흘러가면서 득점 이어가는 모습이죠. 예. 다시 호주의 공격. 다시 한 손으로 패스. 들어가는 과정에서 백으로 내줬고 먼 거리 슛. 자, 빗나갔습니다. 이 먼 거리 슛을 계속 시도를 해보는 호주인데 네. 왕쿠안 골키퍼에서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수비벽이 높은데 그 수비벽을 통과하면서 넣으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예. 정야가 왼쪽으로 내줬고 다시 짜오첸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는 중국. 자, 교체 들어온 네. 선수가 뒤쪽에서 한번 가로채기를 시도해봤는데요. 네, 짜오첸 아, 네. 제치는 과정에서의 파울. 두 명의 선수가 붙어주면서 상당히 애를 먹게 합니다. 예. 주시에요. 짜오첸의 슛 쳐냈습니다. 리바운드 호주. 가한이 오른쪽으로 넘겨줬습니다. 자, 이때 휘슬과 함께 팀 타임아웃이 나왔습니다. 호주의 작전 타임. 자, 남은 시간이 이제 뭐 3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요. 작전 타임 가지고 있는 걸 충분히 다 쓰고 있어요. 예.
이 호주 대표팀도 이번 국제 무대에 올라와서 또 다양한 팀을 상대로 하면서 많은 것을 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별 예선 때는 조금은 실책도 더 많았고 슈팅에 대한 실책도 많았고요. 전체적인 팀 플레이를 보여주진 못했는데 이 거듭하면서 짜임새 있는 세트 플레이라든가 속공 플레이들이 나와줬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뭐 오세아니아주에서 티켓 5위까지만 들어가도 티켓을 세계선수권대 티켓을 줄 수 있었는데 지금 5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따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마도 뉴질랜드하고의 한 번쯤은 붙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번 대회를 출전함으로 인해서 뉴질랜드도 네.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뉴질랜드 선수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운데 츠크라르스키. 자 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시 왼쪽 벌려줬고 다시 가운데. 오른쪽이 비었습니다. 높게 떠올라서 득점 아, 네, 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 이번엔 네. 상단 골대를 맞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중국의 반격. 왕지의 유엔 네. 이번에도 득점. 아 벌써 11득점째를 올리고 있습니다. 25-15 이제 10점 차. 네. 자, 지금 경기가 끝나고 나면 골키퍼와 이 왕지의 유엔에게 둘 중에 한 명에게 MVP를 줄 것 같은데요. 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고민이 되겠는데요. 네. 자 뒤로 연결 다시 피벗 플레이. 자 7m 드로우를 얻어냈습니다. 이 호주 대표팀의 7m 드로우를 또 전담하는 츠크라르스키인데요. 자, 오늘 아직 아, 바뀌었습니다. 라인 안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슈터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8번 선수로 네. 바뀌었는데 득점을 올렸습니다. 세바스찬 보레스. 다시 중국의 반격. 빠르게 공격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버 비어있었죠? 가운데 비버 왕웨이 돌면서 자, 파울 선언 네. 2분간 퇴장을 받았습니다. 25번의 세바스찬 트레베레소인데요. 2분간 퇴장. 자, 이 장면에서 강하게 네. 또 잡았다라는 판정. 자, 경기 종료까지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25-16. 앞쪽엔 왕웨이가 있고요. 다시 반대 뛰어들어오죠. 반대편 스카이 네. 패스 이외 슛. 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해보고 싶었던 플레이 같은 예. 몇 번의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왕지의 유엔의 멋진 스카이 연결 그리고 슛까지. 송팽지영의 득점이었습니다. 26-16. 파울이죠. 심판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한 10초가량이 남았는데요. 빠른 전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백으로 연결 다시 휘슬. 자 부저가 울렸는데 이제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던져도 되고 안 던져도 되는 상황인데요. 예. 자 던지겠다고 이제 하는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네. 자 위쪽으로 던졌는데 그대로 골키퍼 품에 안기면서 이렇게 호주와 중국, 중국과 호주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26-16 10점 차로 중국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중국 대표팀이 초반에 뭐 전반전도 그렇고 후반전도 그렇고 조금 고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각 팀 뭐 컬러를 이렇게 살리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완벽하게 또 해냈던 경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중국 선수들이 조금 방심하고 들어오면서 실책을 많이 했다는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오늘 경기가 끝이 나면 다음 경기는 그래도 호주보다 더 강한 상대거든요. 예. 이제 순위 결정전에서는
조금은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MVP가 나왔는데요. 네. 왕지의 유엔 선수가 결국 수상을 했습니다. 아, 오늘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었던 왕지의 유엔인데 11득점을 또 올린 선수가 되겠습니다. 팀에서 뭐 20점 넘는 팀에서 뭐 득점을 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책임을 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오른쪽 윙에서 활발한 움직임 그리고 뭐 가로채기 이후에도 아주 멋진 득점을 보여줬었던 왕지의 유엔이고요. 다음 경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후 5시부터 보내드릴 경기인데 이란과 오만 그리고 오만과 이란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중동팀의 경기도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데요. 이란과 오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뭐 양팀이 뭐 결선에서는 지금 패배를 기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강한 또 팀이라고도 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호주 대표팀과 그리고 중국 대표팀의 맞대결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18회 아시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 중국이 호주를 눌렀다는 소식과 함께 저는 쉬었다가 잠시 후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수원 칠보체육관입니다.